신나서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일사대결 시작합니다. 색깔 보죠? 네, 갈색이 김명훈 선수입니다. 갈색 김명훈 선수죠. 먼저 보이는 11시 김명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서킷브레이크 11시 위치에 있고요. 이에 맞서는 7시 노란색은 김정우 선수입니다. 예, 표정이 좀 안 좋았죠. 드론 한 기가 뒤로 돌아갔었어요. 네. 네. 자, 7시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김정우 선수고, 오늘 김명훈 선수는 김정우 선수에 도발당했죠? 예, 꿀이라고. 뭔가 좀 안 풀리는 듯한 그런 예. 모습이었고, 어, 경기에 많이 취해 계십니다. 넋을 예. 놓고 그러니까 경기에 네. 너무 취해서 예. 오늘 경기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큰 행복이라는 그런 정말 이스포츠계 대국민 스타일이 좋아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 매일매일이 정말 소중하죠. 네. 예, 매일매일 다른 게임이 나오고 예, 두 선수가 예, 오늘 그 대결에서 과연 어떤 그 누가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될지 이것도 아무도 모르는 이런 사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경기에 취해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뒤에 한 분은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껌을 또 씹고 계셨고요. 네. 김명훈 선수, 김정우 선수의 그 상대 전적에서는 김정우 선수가 한 수 위에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심리적으로 예. 굉장히 앞서 있죠. 여러 번 만났을 때 김정우 선수가 늘상 이겨왔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김명훈 선수를 제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김정우 선수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만큼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깨야죠. 김명훈 선수는 전체적으로 뭐 실력은 비등비등 한다고 하다고 쳤을 때 네, 확실히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로 경기 스코어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또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예, 대부분은 스프링 풀을 빠르게 올리는 편인데 12풀 상대로 자 앞마당입니다. 네. 내려와서 해처리 짓고 있고요. 네. 뭔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성적상으로 본인보다 좀 안 좋은 선수들이 강하게 빠르게 이제 스프링 풀을 짓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여유있게 지금은 앞마당부터 먹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예, 상대방은 상대방의 기습적인 어떤 그 수까지 배려하고자 커버하고자 12풀로 지금은 시작을 하면서 앞마당을 따라가는 상황이고요. 네. 예, 뭐 연습할 때 보면은 김정우 선수가 뭐 오버풀이라던가 혹은 뭐 부드러운 스프링풀로 시작하는 것도 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조일정 선수랑 그런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보다 안정적인 12풀 현대 상대는 좀 더 좋은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마당부터 먹고 출발을 하니까 어찌됐든 김명훈 선수가 약간 심리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성적적인 그 측면에서 둘이 상대 전적에서 김정우 선수보다 좀 뒤처지기 때문에 뭔가 기습적인 수를 꺼내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김정우는 무난한 출발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조금 더 배짱 있게 출발을 해서 빌드상에서 이기자 이런 그 판단을 했는데 이런 경기가 처음부터 먹히기 시작하면은 김정우 선수가 마음이 좀 급해질 거예요. 저울리 4개 나왔습니다. 레어트 바로 타죠. 저 위에서 김명훈 선수 저울리도 내려오고요. 예. 체적인 손해를 약간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자 이게 진짜 눈치 잘 보면서 드론 숫자, 저글링 숫자 조절해가면서 최대한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려갑니다. 두 개 추가로 더 나왔고요. 예, 무난한 출발은 안정적인 출발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약점도 있거든요. 무난하게만 갔기 때문에 예, 확실히 특징 없는 상황에서 빌드상으로 특징 없는 상황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맞았는데요. 먼저 들었어요. 예, 빨려 들어갔어요. 아래쪽에서 네. 예. 컨트롤에 자신감이 있는데 갑자기 김명훈한테 컨트롤에 밀린다. 예, 이렇게 되면은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거니까 예, 김명훈 선수의 컨트롤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일단은 빌드부터 김명훈 선수가 좋게 출발을 했는데 기분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저그전이거든요. 예. 게다가 또 집중을 해야 되는 진짜 잠깐 잘못 봤더니 저글링들이 다 녹아버릴 수 있는 그런 저그전에서 저렇게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도 못 봤다는 것은 좀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요. 네, 네 저글링 계속 내려보내고 있죠. 김병우 네. 선수 선클 하나 건설하고 그 다음에 저글링을 맞춰 뽑고 있는데 앞마당에서 오버로드로 보니까 지금은
상대방이 계속해서 저글링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앞마당에 드론을 더 찍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맞춰서 저글링을 계속 찍어줘야 됩니다. 예, 자, 저 드론이 실수가 아니라면은 네. 예, 계속 뛰어 운하를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네. 예, 이건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예, 가려와서 내려와서 위에서 바로 여기다가 성큼 짚고 예. 압박하겠다라는 거죠. 자리 깔았어요. 네, 운영이 장점이긴 합니다만은 빌드상으로 조금 앞서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한번 끝내보겠다. 네. 그렇게 해서 끝내게 되면은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아주 엄청난 수확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죠. 저글링 계속 내려옵니다. 예, 이게 와 보통 뭐 싸우면서 이렇게 지는 것도 아니고 미리 지어놓은 상태에서 서로 싸움을 붙이면은 서로 성큰들이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먼저 트트 건들고 있죠. 성큰 하나 지금 완성됐고요. 나 아직 한 번밖에 안 질렀고요. 여기 하나 깨집니까? 성큰에 붙었어요. 성큰에 붙었고. 네, 하나 성큰 깼고요. 예. 차량에 내려와요. 예, 뒤로 아 저글링 싸면서 진짜 크게 이겼습니다. 이러면 네. 드론을 다 잡아야 돼요. 드론 다 잡고 그다음에 뭐 스파이어도 깨고. 그렇죠. 네, 지제. 우리 1세트 대결 김명훈 선수의 빌드 출발부터 좋았거든요. 야, 자리 깔고 앉아 저원을 경기 끝내버려서 1대0 만들었네요. 야, 이거...